마지막 항해홍식품 공개합니다. 자, 마지막은 바로 이건데요. 짜잔. 네, 홍삼이 들어있습니다. 홍삼이 만성 염증 잡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네, 홍삼은 우리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에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우리 홍삼에 들어있는 여러 성분들이 이런 효과를 나타내는데요. 최근 연구에 의하면은 홍삼 추출물이 염증 발현 인자의 억제 효과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 염증 발현 인자의 mRNA와 단백질의 수준이 낮춰지는 것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홍삼에 있는 산성 배당체 성분은요, 대식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산화질소를 분비해서 염증과 세균, 바이러스를 사멸하는 등의 면역 효과 인자로 알려진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식약처에서는 5대 기능성을 인증받아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네. 우리 면역력 개선, 또 피로회복, 그리고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 흐름과 기억력 개선, 항산화 활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네. 이러한 홍삼의 성분에 대한 효능이 알려지면서 국제 백신 연구소에서는요, 홍삼을 활용한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홍삼이 여기저기 좋다는 얘기는 뭐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저도 사실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염증까지 잡아준다는 거는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뭐 만성 염증에도 좋고 다양한 염증을 잡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느낌만 그런 게 아니라 연구 결과로도 있다면서요, 교수님. 네.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가 참 많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하나 소개를 드리면 우선 성균관대 유전공학과에서 홍삼을 투여했을 때 대식세포화가 활성화되면서 염증 유발 인자 생성이 줄어든다는, 그래서 즉 항염증 작용이 있기 때문에 만성염증이 있는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이 감소한다는 그런 효과를 낸 연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균관대 약대에서 한 검사인데요. 네. 홍삼 녹축액을 폐렴 구균에 걸린 쥐에게 먹였을 때는 100% 살아남았는데 그냥 생리식염수를 투여했을 때는 생존율이 50%로 줄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국의 저지아 주립대에서 한 검사인데요.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이 된 생쥐에게 홍삼 추출물을 투여를 했더니 실제로 이 바이러스 증식도 억제하고 또 염증 반응 인자가 생성되는 것도 억제하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있었다라는 그런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네, 뿐만 아니라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과활성화된 면역 반응을 정상 수준으로 유지하게 되고요. 또 저하된 면역력을 높여줘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요, 홍삼에 들어있는 사포닌뿐만이 아니라 산성 배당체, 미네랄, 아미노산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활성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면역 체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홍삼을요, 요리나 또 음료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네. 요즘 날씨가 추웠다가 풀렸다가 오락가락 하는데 좀 따끈한 맞아요. 홍삼차로 몸을 한번 녹여볼까요? 네. 홍삼차 하면 따뜻하게 마시기 참 좋잖아요. 네. 퇴근한 가족들한테 이렇게 엄마가 홍삼차 딱 준비해주면 좋은데 여기에다가 홍삼 넣어주시고요. 이게 뭐예요? 홍삼 가루예요? 홍삼차 분이에요. 홍삼에다가 이렇게 분말 넣으시고요. 네. 뜨거운 물을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한 컵 정도? 한 큰술 정도에다가 뜨거운 물 한 컵 정도 넣어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고요. 네. 약간 홍삼이 쌉싸름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가족이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게 꿀인가요? 꿀 조금 넣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조금 홍삼도 맛있게 먹으면서 잘 먹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잘 저어서 이렇게 해서 한번 홍삼 드셔보시겠어요? 꿀차. 이렇게 하면 홍삼 꿀차로 되게 면역력도 잡고 만성염증도 잡고 아주 좋은. 사실 저는 홍삼차 하면 아이들을 안 먹을 것 같았었거든요. 약간 쌉싸름 맛 때문에. 근데 이 꿀이 들어가니까 맛도 달큰하면서 약간의 홍삼의 쌉싸름 맛이 매력으로 바뀐 것 같아요. 아이들도 잘 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쌉싸름 맛이 생각보다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꿀이랑 같이 차로 녹여 먹으니까. 꿀을 좀 넣어주셔서 아이들이 좀 쉽게 먹을 수 있게 또 가족들이 건강하게 따뜻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곧 있으면 또 명절이잖아요. 제가 요리는 못해도 약간 특별한 좀 음료로 좀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그런 거 좀 대접해보고 싶은데 홍삼을 활용해서 좀 몸에도 좋고 맛도 좀 그러고 좀 만들 수 있다면서요? 네, 오늘 그 홍삼 넣고 만드는 보통 여러분들이 아마 겨울 동안
와인에서 뱅쇼 많이 드셨을 거예요. 네. 뱅쇼. 네, 오늘은 홍삼이 들어간 홍삼 뱅쇼 한번 만들어 볼 거거든요. 뱅쇼. 먼저 네. 오렌지랑 네. 레몬이랑 사과를 이렇게 네. 얇게 썰었어요. 아. 먼저 껍질에 네. 베이킹소다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네. 껍질까지 다 이용할 거거든요. 아. 그래서 비타민C가 많은 오렌지 그리고 여기다 레몬. 그리고 레몬도 넣어주시고요. 그럼 사과도 껍질째, 껍질에도 네. 영양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여기에다가 네. 시나몬 스틱이라 그래서 이렇게 생긴 향을 내주는 시나몬 스틱이 있어요. 한 두 개 정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레드 와인을 한 병 정도, 한 네. 750ml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레드 와인을 넣어주시고 푹 잠길 정도로 넣어주시네요. 네. 그리고 네. 물도 한 컵 정도 물도 같이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오늘 넣는 게 홍삼 뱅쇼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다 홍삼 액을요 네. 해서 네. 한 이렇게 해서 한 포 정도 넣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보글보글 끓이면서 네. 한 10분 정도 네. 끓이면 네. 이렇게 해서 알코올이 날아가면서 네.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는 네. 홍삼 뱅쇼가 만들어지거든요. 홍삼 끓고 있는 곳으로 가볼게요. 네. 이렇게 모든 여기, 재료가 어우러졌습니다. 여기에 시나몬 스틱도 넣고 같이 네. 보통 집에서 많이 아마 드셨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네. 정말 홍삼 액까지 들어가서 네. 정말 몸에 건강한 약간 서양 쌍화탕 같은 느낌도 들고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준비해봤거든요. 사과와 맛있는 네. 오렌지가 들어가 있어서 네. 네. 야. 새콤하면서도 이게 어떤 오렌지 새콤함인가요? 네. 과일의 향과 레몬. 레몬과 네. 그 홍삼이 들어갔는데도 전혀 와인의 그 맛일까요? 오묘한, 그러니까 오미자 같은 맛? 그러네. 네, 그런 맛이 나네요. 홍삼과 그러니까. 와인이 섞여서 좀 쌉싸름한 맛이 추가되면서 약간 오미자 같다고 얘기하셨는데 너무 맛있어요. 네, 쌉싸름하면서도 또 예. 만약에 드시기 좋으실 때는 꿀도 조금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정말 다양한 쇼를 봤습니다만 가장 재미있는 쇼네요. 홍삼 뱅쇼 한번 꼭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신 궁금증 한번 풀어볼게요. 네. 만성염증을 개선하는 효과 외에 홍삼은 어떤 효능이 있나요? 체력이 약하고 추위 많이 타고 저혈압 58세 여성인데 홍삼 도움이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강 교수님. 네, 홍삼은 다섯 가지 주요 기능이 있는데요. 면역력을 개선하고 또 기억력을 개선합니다. 그리고 항산화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기억력 개선을 하고 혈행 개선 효과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홍삼이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질문 하나 더 살펴볼게요. 네. 은평 가을바람님, 홍삼 제품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걸 보고 골라야 할까요? 그러니까요. 좋은 거 고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김 교수님. 네. 홍삼은 원료와 생산 유통이 철저하게 관리되어지는 것을 좀 따져보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안전하게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안전하게 따져보셔야 홍삼이 가지고 있는 효능을 그대로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하는 건강기능식품인지를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이 있어요. 해썹이라고 HACCP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건강기능식품 우수 제조 기준이라고 하는 GMP라는 인증 마크가 있는 것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원료와 생산, 유통 과정을 우리가 철저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